만들고 코코. 자, 여러분, 드디어 어도비에서 광고를 받았습니다. 박수! 일단은 제가 유튜브에서 그림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폭스님은 무슨 앱 쓰세요? 또 하나는 그림 하나도 못 그리는데 그림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 두 가지를 한 대 묶어가지고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광고는 정확히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튜토리얼 게임 이에요. 거기에서도 저희는 포토샵을 주로 쓰잖아요. 그래서 포토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왜 포토샵을 써야 되냐 라고 하면은 일단은 게임 업계는 다 포토샵을 써요. 예외 없이. 그 이유가 게임 캐릭터 디자이너는 당연히 포토샵을 쓰지만 게임 배경 원화가도 포토샵을 쓰고,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은 포토샵을 갖고 있어요. 포토샵이 다른 것도 좋지만 편집하는 거에서는 넘사벽이에요.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포토샵을 가지고 튜토리얼 겸 얼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어도 비기너, 여기 보시면은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잖아요. 저는 일단은 포토샵을 클릭을 하고요. 어도 비기너 포토샵에서는 총 3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테이지 1은 인터페이스와 기초 지식, 복잡해 보이는 프로그램도 게임을 통해 쉽게 입문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스테이지 2는 아트워크 제작하기, 포토샵의 핵심 기술들을 아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어요. 스테이지 3은 레벨업, 작업 속도 올리기. 저도 몰랐었던 최신 기능들을 알려줘요. 작업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꿀팁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저도 많은 포토샵 책들을 읽어봤지만 복잡해서 눈에 잘 안 들어왔었는데 어도비기너는 알기 쉽고 재밌게 설명해줘요. 입문자분들께 정말 추천드려요. 일단은 인터페이스부터 한번 해볼게요. 파일을 열기, 불러오기를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처음 프로그램을 접하는 분들은 당장 이거부터가 막힐 수가 있잖아요. 세세한 것들까지도 되게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그냥 이미 포토샵을 하셨던 분도 추천드려요. 이거 재미삼아 할 만해. 왜냐면은 알았는데 까먹고 안 쓰는 기능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아트웍 제작하기에서 이 레이어 다루기를 보다 보면은 고양이를 클릭하면 고양이 레이어가 꺼지잖아요. 여기까지는 알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Alt키를 누르고 고양이를 클릭하면은 고양이 빼고 나머지가 다 꺼져요. 이거 옛날에 알았는데 완전 까먹고 있었어. 그리고 Alt키를 누르고 눈 모양을 누르면은 그 레이어 빼고 나머지가 다 켜지고, 이거 몰라가지고 계속 전체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눈 다 끄고 그랬었는데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번씩은 쭉 해보시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근데 조금 포토샵이 너무 막연하신 분들은 접근성이 되게 쉬워져. 이거 해볼만 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픽셀 유동화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픽셀 유동화는 채색 다 하거나 아니면은 수시로 엄청나게 많이 쓰는 포토샵 기능이죠. 근데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대박이에요. 일단은 이 인물 사진 보정하기 한번 해볼게요. 얼굴을 클릭을 하면은 얼굴 성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소를 60도까지 줄게요.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한번 해봤죠. 자, 보세요. 이걸 누르면은 얼굴을 인식했죠. 그 다음에 여기 눈 크기, 뭐 코 크기, 입 크기 막 이런 거 보이시죠? 게임을 만들 때 우리 커스터마이징 하잖아요. 딱 그 느낌이야. 이게 왼쪽 눈, 오른쪽 눈 크기를 되게 이쁘게 조절해줘요. 미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제 딴에는 고치고 고치고 고쳐서 이렇게 만든 건데 더 디테일하게 수정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얼굴 연습하는 방법. 이 방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림 하나도 못 그리시는 분들에 해당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모작 크로키? 그런 섞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 취향의 웹툰, 웹툰을 그리시면 돼요. 자, 이런 다양한 포즈들의 웹툰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반칙면일 것, 자, 두 번째 너무 캐주얼하지 않을 것. 예를 들어서 요런 그림체들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내가 취향이어도 사실 이거를 얼굴 크로키를 하면은 도움이 그닥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실사 느낌이 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크로키 하듯이 그리는 거예요. 크로키 하듯이의 핵심은 뭘까요? 시간을 재고 빠르게. 빠르게가 중요해요. 느리게 그리면 뭐가 안 좋냐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리고 내가 그리는 게 내 눈에 익숙해져가지고 뭐가
뭐가 틀린지 모르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확대 금지. 자, 확대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에요. 시야가 좁아지죠. 처음 하는 사람일수록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처음 하는 사람일수록, 초보자일수록 대충 해도 돼요. 대신에 장수 채우는 게 중요해요. 시간은 얼마나 줘야 될까요? 시간은 왕초보 기준으로 5분에서 10분 사이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선크로키도 그렇고 명크로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처음에는 지저분하게, 일단은 동그라미를 그려줄 거예요. 최대한 지저분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던지면서 그리셔야 돼요. 똑같을 필요 전혀 없어요. 전체적인 얼굴이 나왔으면 절대로 눈, 코, 입 먼저 그리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눈의 중간이랑 귀 끝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귀 끝을 이어줘서 이렇게 둥글게, 가운데는 여기 입술, 인중을 관통하게 둥글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눈의 위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충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시간을 지체할수록, 아, 눈꼬리가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내가 전체적인 밸런싱을 맞출 확률이 점점 낮아져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거는 뭐죠? 오퍼시티를 줄여주고요. 이제 디테일을 판다기보다는 조금 다듬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눈 위치 잡아줬던 거에서 브러쉬 조금 더 작게 해서 이때도 지저분하게 해줘도 돼요. 그래서는 관찰을 자주 하면서 최대한 손목을 사용해서 선을 길게 길게 쓰려고 하면서 선 끝과 끝을 최대한 이어주려고 하면서 빠르게. 자, 요런 식으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손에 익어서 나중에는 안 보고도 그릴 수 있게 돼요. 포토샵에 이어 이번에 신규 런칭된 일러스트레이터 튜토리얼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거는 똑같은데 이제 상단에 이게 다른 것 같아. 이거는 인쇄용이니까 포토샵이 웹소설 표지나 게임 일러스트 같은 거를 그릴 때는 쓰는데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화질이 깨지지 않는 상품을 만들 때 많이 쓰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요. 얘는 살짝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벡터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나의 개별 아트웍을 오브젝트라고 해.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오브젝트를 사용하고 여러 컨트롤을 할 수 있지. 얘를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되게 편한 인터페이스 설명이 되게 쉽게 남아있어. 아, 이게 사실 일러스트레이터의 핵심이거든요. 동그라미 그리기. 우리 포토샵 같은 경우는 브러쉬로 이렇게 쓱쓱쓱 그리잖아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조금 그리는 방식이 독특해. 여기서 점 찍고 쭉 연결해서 점 찍고 이렇게 해서 곡선을 만들어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클릭하고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든 거야. 여기서 클릭해서 동그라미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클릭하고 요거는 짧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실 일이 있으신 분들, 한번 스킬을 조금 익히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도비 비기너 오행시 지었나요? 다들 복 붙여놨어. 너 그림 좋아하지? 도움이 필요하면 어도비 비기너 써봐. D로 그림을 못 그리지만 그래도 내가 추천함. D 기립박수 칠 만큼 잘 그리시는 콕스님도 인정하심. 너도 할 수 있어. 어도비 비기너만 있으면. 와, 너무 잘했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포토샵 튜토리얼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와,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박수. 와. 어도비기너 링크는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콕바. 제일 좋아하는 코카콜라 한 손에 들고 보는 콕스님 방송.